납득이 가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술을 사 마시는데 안녕하세요, 장사학원 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한 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하기 전에 굉장히 궁금했었던 일인데 장사를 하면서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왜 술집 사장들은 술을 마트에서 사서 마실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저는 제가 장사를 하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장사를 하기 전에 친하게 지내던 술집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꼭 술을 마실 때가 되면 마트에서 술을 사다 먹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집에, 자기 가게에 술 냉장고에 술이 가득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트에 가서 술을 사 먹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면서도 편의점에 들려서 맥주를 사간다든지 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죠. 아니 사장님, 가게에 술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뭐하러 또 마트에 가서 술을 사 먹어요? 사장님, 왜 편의점에 가서 굳이 술을 사서 집에 가시냐? 가게에 있는 걸 가져가면 되지 라고 물어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장님이 뭐 그냥 이라고 해서 흘려버립니다. 저한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술 장사를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술집 하는 사장님들이 마트에서 술을 사 먹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먹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술집에 술이 얼마에 들어오고 마트에 술이 얼마에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해주면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른 술은 얼마에 들어가는지, 맥주는 원가가 얼마인지, 양주나 사케나 막걸리, 전통주, 그리고 좀 더 비싼 와인, 그런 것들은 술의 원가가 얼마인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런 것들도 검색을 해보면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굳이 일부러 검색을 하진 않는 거죠. 눈에 보이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으면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술을 사 먹을 때, 이 마트에서는 소주 하나에 1,000몇백 원인데 이 술집에서 사 먹으려면 4,000원이냐, 너무 비싸다, 안 마셔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트가 술이 쌉니다. 편의점이 맥주가 싸요. 왜 그럴까요? 술집을 하게 되면, 음식점을 하게 되면 술을 주류상에서 받게 되죠. 분명히 원가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진을 더 붙여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원가 자체가 내가 마트에서 사는 가격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보통 4캔에 만원 하잖아요, 500ml가. 그 수입 맥주를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를 사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런데 굳이 꼭 그런 이유에서만 마트에서 술을 사 먹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 되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 소주가 한 병에 한 1,500원 정도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트에서도 보통 1,200원, 1,300원, 1,500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저렴한 마트에 가봐야 200원에서 3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큰 차이가 나진 않죠. 그런데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급하지 않는 맥주가 편의점에 있을 수도 있고, 수입 맥주를 취급하지 않는 술집들도 많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편의점 맥주는 그렇게 가격이 저렴할까요? 그건 바로 출고가 기준, 그 다음에 수입가 기준으로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 술에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원가라든지 판매 관리비, 이윤 등에 따른 세금이 붙기 때문에 국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 기준으로 그 세금이 붙고요,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기준으로 그 세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국내 맥주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이 세금 부분은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저보다 훨씬 더 해박하게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 거와 수입가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 거, 거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4캔에 만원짜리 맥주는 국내 맥주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거다. 술집 사장들도 취급하지 않는 수입 맥주이기도 하고 국내 맥주보다 더 저렴하니 그 술들을 사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주와 맥주는 왜 마트에서 사 마실까요?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몇백 원 차이이기 때문에 사 먹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귀찮아서입니다. 귀찮아서. 매장에 있는 술을 들고 가자니 귀찮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술을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 근처나 마트에서 술을 사 먹는 겁니다. 굳이 2-300원 아끼려고 마트나 편의점을 일부러 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전에 본
그 사장님은 왜 주류 냉장고에 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술을 더 많이 사 먹을까요? 그분은 굉장한 주당이세요. 소주를 지인들과 한번 드시게 되면 10병, 20병 이렇게 드시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한 병에 300원만 쳐도 10병이면 3,000원, 20병이면 6,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조금 더 저렴하게 술을 사서 마시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유죠. 네, 오늘은 왜 술집 사장이 마트에서 굳이 술을 사 마실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별 내용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은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술을 사 마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급하지 않는 수입 맥주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에 새로 들어오는 맥주나 수제 맥주, 그 다음에 소주 같은 경우들은 제가 일일이 다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 마셔보고 제가 다시 취급을 하든지 하는 이유로 저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술을 취급하는 도시업에 계시는 분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술 사 마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왜 술집 사장님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술을 사 마실까 하는 의문은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장사 곰프로였습니다.